출장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서울 경기 경찰서에서 추천한 경찰관 분들인데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다섯 분이요. 오늘 부착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앞에 화면을 통해서 또 누가 주인공이신지 알게 되실 텐데요. 오늘 정말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모범 경찰로 뽑히신 다섯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김승욱 경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울 은평경찰서 대조파출소 정영민 경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라와주세요. 자, 다음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 경북의 홍보 담당 김봉환 순경님 축하드립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경북의 홍보담당 김유진 순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고양경찰서 경북의 이지옥 순경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에게 멋지게 시상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경찰일보 손창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수국의 우리 경위입니다. 모범경찰관 표창장 서울 은평경찰서 생활과 생활계 경위 김승욱.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동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경찰일보는 귀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한국경찰일보는 귀하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잊지 않고 영원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경찰일보 주기다 한국경찰일보 손창길 회장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꽃다발은요 우리 인원 한준 한중 미술협회 회장님이시 우리 차우규 교수님이 꽃다발을 또 디자인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민 경위 모범경찰관 표창장 서울 은평경찰서 대조파출소 경위 정영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찰관 부장장 서대문 경찰서 경북과 홍보 담당 수경 김봉환 내보기가 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범 경찰관 부장장 서부 경찰서 경북과 경북의 홍보 담당 수경 김효진 내보기가 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경찰관 표창장 고양경찰서 경북과 경북의 수경 이지호 내용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손창길 회장님과 우리 수경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꽃다발 협찬이신 우리 차홍규 교수님 같이 함께 사진 촬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우리 차홍규 교수님께 한중문화협회 지금 현재 회장님이신데 네. 특별하게 저 꽃다발을 아 의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네, 시간 내에서 군팀으로 재직하시다가 경력이 되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서 수상자들과 시상자 그리고 협찬하시는 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대표님 아 대표님 잠깐 화장실 가시는데 딱 걸리셨네요. 네, 너무 좋죠. 이런 의미 있는 날. 네, 우리 임태중 대표님. 표창장이라는 건 언제 받아도 정말 감사한 상이고요. 네, 그런 게 맞아요. 어떤 상보다도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네. 우리 현정 씨, 받아봤죠, 많이? 네, 오늘 한국 경찰일보에서 내년에 꼭 받고 싶습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멋진 경찰분들과 회장님까지 빌드리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경찰관 표창장까지 이어졌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밤과 낮
아직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이들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나리오상 네. 이분들이 등장할 때 저희가 박수를 유도하면서 등장하려고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앉으셨습니다.